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추석 특집 컨텐츠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출시한 꿀템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근데 요 표 만드는 시점에는 출시하지 않아서 빠져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도 제대로 안 되고 제 표에 표기도 안 돼 있고 여러분 나왔는지도 모르고 인지 못해서 안 사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들 중에서 가끔 꿀템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해결해서 왔거나 아니면 지원자 변종처럼 정말 괜찮게 나왔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제품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제품은 B460 토피도, 그리고 B40M 프로 S, ST컴, 그리고 B59M 어러스 프로 P입니다. 여기 뒤에 수식어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S라든지, 다시 P라든지. 없는 제품은 개선되기 전 제품이니까요. 그럼 영상으로 한번 이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꿀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460부터입니다. 이460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제품이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일단, 에이서스의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수스 프라임 B460M-A만 쓸만하고 나머지 별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죠.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터프 시리즈하고 요 프라임 B460-MA랑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부터 방열판이 있어요. 물론 B460M-A는 방열판이 좀 작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보시면 요 바로 밑에 게이밍 터프 게이밍하고 요거하고 2만원 넘게 차이나요. 많이 싸죠. 많이 싸요. 여러분이 아마 B460 제품을 쭉 검색해보면은 방열판 달린 애들 중에서 제일 싼 게 적을 거예요. 그러다 전원부 출력도 충분히 뿜어주고 가성비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이 제품이 스펙이 뭐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더넷하고 오디오 칩셋이 좀 아쉽기도 하고 방열판 좀 작기도 해서 그런 건 마음에 안 드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렴하게 1400, 1500, 1600에 조합에 쓸만한 460 보드 생각한다 그러면 B460M-A 정도가 추천할 만하고 나머지 아수스 제품은 별로 추천할 만하지 않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좀 쓸만해 보이는 스틱스 시리즈는 거의 뭐죠? Z490 가격이거든요. 이거 살 빼면 Z490 사지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 보기에는 또 B460M-A랑 너무 차이가 없고 전원부 자체가 그러다 보니 한 제품만 딱 추천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SR 같은 경우에는 스틸레전더 빼고는 다 별로죠. 딱 봐도 그냥 다 별로잖아. 근데 스틸레전더만큼은 괜찮았습니다. 드라이버 모스를 사용했어요. 460인데 불구하고 근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 13만원밖에 안 해. 현금가 기준이긴 하지만 방열판은 나름 큰 게 들어가 있어. 다 괜찮았었어요. 다만 초창기에는 전력제한 해제가 안 됐었고요. P1.1, 1.2에서요. P1.3에서는 전력제 해제가 추가가 되었지만 버그가 있었어요. 어떤 버그가 있었냐, 제로 코어가 클럭이 고정이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계속 높게. 그게 P1.6 바이오스 버전에서 해결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에즈락이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버그들이 조금 불안해서 자주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급 사면은 1700까지 오케이에요. 자, 그 밑에 거 기가바이트는 아쉽게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하위 제품부터 제일 상위 제품까지 거의 비슷한 전원부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별로죠. 이거 쓸 바에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수스 쪽에 B460M-A 쓰고 말지. 좀 무슨 생각으로 이 정도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스펙 딱 봐도 차이 나잖아요. 전원부 스펙이. 그래서 그냥 기가바이트는 패스입니다. 여기 쓸만한 제품이 없어요. 460 중에서. 자, MSI 제가 주로 추천했던 보드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뭐다? 박교포. 박교포가 한 13만 5천원 정도 하는데 현금가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뭐 다른 보드들하고 진짜 차별이 될 정도로 전원부가 튼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체럴 모스펫이라도 이만큼 많이 때려 박으면은 오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1700F까지 오케이였어요. 1700K도 커버가 되긴 한데 K버전은 굳이 B460에 넣을 필요 없죠. 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1700F까지 제가 권장을 했었고요. 1900이 쓸 수는 있으나 전원부 온도가 비교적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1700F용으로
가성비 좋겠을 때 이 박교포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을 했었어요. 방열판도 크게 달려있고 보시다시피 2.5기가 되네. 사운드도 상위급 치수에 썼어요. 와이파이 제품도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꾸 품절이 나요. 품절이 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올랐다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울메 계좌맞기로 토마호크로 넘어가시는 분도 가끔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꿀템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피도라는 제품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똑같이 MSI에서 나온 거긴 해요. 가격이 박효포도 쌉니다. 7,000원 정도 쌉니다. 거의 만원 가까이 싸요. 전원부가 박효포랑 똑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제품을 구해와서요. 근데 보시다시피 완전히 전원부가 동일해요. 모스펫도 똑같은 거 썼더라고요. 방열판도? 방열판은 똑같아. 맞죠. 하다보니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다가 이더넷 칩셋하고 오디오 칩셋 다 똑같네요. 다만 와이파이 버전이 없다 정도 차이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박교포도 와이파이 버전은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괜찮죠? 7천 싼데. 근데다가 이 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이거예요. 풀사이즈 보드입니다. 박교포는 미니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기본 생산 제조 원가가 이게 더 비싸요. 더 비싼데 사운드 랜 다 똑같은 거 쓰고 방열판 사이즈도 비슷하고 전원부도 완전히 똑같고 M.2 방열판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보드가 내가는 왜 이 가격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풀 ATX로 바뀌면 만원에서 만오천 원 정도 더 비싸지거든요. 뭐 심한 경우에 3만원 더 비싸져요. 근데 박교포랑 똑같은 가격에 제품 출시가 되었네요. 아마도 뭐 초기 출시가일 수도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안 알려졌으니까 가성비로 어떻게 한번 조져보겠다고 이렇게 내놨을 수가 있는데, 여튼 현 시점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보드가 되겠죠. 박교포 자 이제 토피도를 사시면 됩니다. 똑같은 가격에, 아니다 더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성능 그리고 풀사이즈. 특히 그 1700F에 B460 보드 넣고 거기에 3080 넣자니 단자가 그래픽카드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가려지는 게 좀 찌찌하신 분도 있죠. 아니면은 케이스는 이만한데 보드 요만한 거 들어가니까 좀 비어 보이는 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거 사면 강추고요. 사실상 그런 거 아니더라도, 풀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박교포보다 더 싼데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꿀템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꿀템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꿀템 같은 경우에는 B550 보드인데요, 550은 제가 추천한 제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어요. 아수스에도 무려 3개나 추천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터프 플러스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스테릭스 A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물론 요거는 가격적으로 조금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조금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여튼 전체적으로 B50은 다 가격이 비싸니까 18만원 23만원 정도는 그래도 살만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천했습니다. 왜? 얘네가 사실상 그 확장성을 빼고는 X570 뭐 P보드 이런 거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었거든요. 스트릭스 A보드 같은 경우는 X570 스트릭스랑 비교해도 안 밀립니다. 여튼 이 정도로 추천을 했었다. 얘네 전원부는 이렇다. 12페이지 아니면 8페이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즈락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는 추천할 게 많았었죠. 550에서는 스틸 레전드, 익스트림 4 그리고 팬텀 게이밍 ITX. 특히 이 B550 스틸 레전드랑 익스트림 4는 사실상 X570 타이치랑 동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V코어의 12페이지 그리고 추가로 SOC의 2페이지 총 14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가격은 타이치보다 훨씬 쌌지. 23만원. 그래서 그냥 살만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참고 가격은 현 시점으로 다 변경해놨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기가바이트도 550에서는 쓸만한 제품이 좀 있었어요. 특히 어로스 엘리트 보시면은 어로스 엘리트하고 스틸 레전드하고 완전 똑같은 전원부 구성이죠. 근데 가격이 2만원 더 싸요. 어로스 엘리트가 심지어 방열판도 더 커. 사운드하고 랜도 다 똑같은 거 썼는데.
그래서 보통 저는 50 쓰고 싶다 할때 어로스 엘리트를 많이 추천했어요.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어로스 프로는 똑같은 품질인데 와이파이 추가되고 가격이 3만 원대였는데 와이파이가 좀 떨어진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M 버튼 애들은 추천 안 했죠. 뭐 M 어로스 엘리트나 아니면 M 어로스 프로 얘네들은 뭡니까? 전원부 자체가 드라이브 보스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랜도 떨어진 거 썼고요. 얘네는 이름만 똑같았지 같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M 붙은 거는 아예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고 넘어갑시다. 자, MSI 한번 볼게요. MSI는 추천 제품이 조금 더 폭이 넓었어요. 박격포, 박격포 와이파이,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 게이밍 엣지 ITX 와이파이, 그리고 게이밍 카본까지 다 쓸만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전원부 품질은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어로스 엘리트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게임 엣지 같은 경우는 어로스 엘리트랑 동급이고요. 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게임 엣지가 와이파이가 붙어있죠. 그래서 10,000원 더 주고 와이파이 산다는 느낌으로 게임 엣지 쓰면 괜찮다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게임 엣지가 아마 품절인가 그럴 겁니다. 자주 품절을 나요. 그렇게 제가 제품 추천해드렸었는데, 보시면 뭐 18만원, 17만원 선에 살 만한 건 박격포밖에 없어요. 같은 가격대 딴 애들 어떻습니까? 쓸게 없죠. 맞죠? 없었는데 요번에 좀 괜찮은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자, B50M. 아까 M 붙은 어로스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뒤에 프로 P라고 붙어있습니다. P라는 게꼭 붙어있어야 돼요. PC 디렉트에서만 솔로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기가바이트 B50M 어로스 P PC 디렉트. 가격이 16만원입니다. 16만 6천원. 현금가 기준으로. 아주 꽤나 저렴해요. 바주카랑 같은 가격이거나, 저쪽에 내려가면은, 이 스틸랜드 M보다도 좀더싼 가격이죠. 근데, 전원부를 봐요. 전원부 품질이? 품질이? 박격포보다도 조금 좋네요. 박격포 괜찮다고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모스펫 숫자도 많고, 총 출력량도 좀더 많습니다. 방열판도 꽤나 큼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다가 랜이랑 사운드도 박격포랑 똑같은 거 썼습니다. 박격포보다 소폭 윗급인가요? 소폭. 뭐 거의 똑같다 봐도 다름은 없는데 더블로를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소폭 윗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은 박격포보다 15,000원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뭐죠? B50M 어로스 프로의 개선판인 거예요. 요 위에 보면은 B50 어로스 프로 있잖아요. 드라이브 모스 안 썼잖아. 맞죠? 근데다가 이들의 칩셋도 싸구려 써가지고 제가 이때 욕을 좀 심하게 했어요. 아, 이 제품 진짜 별로라고. 이름만 똑같지 M 붙은 거 사면 안 된다고. 이제 쓰레기에 가깝다 할 정도로 제가 심하게 욕을 했는데 그게 개선돼서 나왔어요. 제가 그때 가성비로 쓸만한 박격포라고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약간 더 윗급으로 개선돼서 나왔습니다. 어때요? 꿀템 아닌가요? 17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박격포보다 약간 더 나은 품질을 지원해줍니다. 거기에다가 AS도 PC 디렉트니까 CS 내비베이션보다는 좀 낫고요. 여튼 B50의 꿀템 하나 여러분한테 또 추천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 제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B450이에요. 이 품질 비교표는 옛날에 만들어서 좀 헐빈하고 볼게 없는데, 일단 에즈락 넘어갈게요. 에즈락 뭐 살만한 거 없어요. 여기서는 스틸레전드도 별로예요. 아시죠? 예. 네. 스틸레전드 별로고, 에이서스에는 그래도 이제 터프 프로고, 요놈이 좀 괜찮아서 자주 추천한 편이었죠.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뭐 조금 더 튼실한 편이었고요. 근데다 방열판도 위, 좌, 위, 둘다 붙어 있고, 사운드 조금 더 좋은 거 썼고, 요걸 자주 추천했었는데, 평점 4점 주고, 일단 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쭉쭉 내려가요. 기가바이트 거, 그래도, 개선판으로 나온, 뭐, 어로스, M은 쓸만하다 그랬는데, 여기 어로스 M 포함이 안 됐네요. 옛날에 만든 표라서 그런가 봐요. 제품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상, 어로스 프로도 쓸만해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나마 뭐 접수를 괜찮게 받았다 싶어서 칠해놓은 거지. 보통 제가 뭐 추천했냐면 박격포 추천했어요. 토마호크나 아니면 게이밍 프로 카본 추천했죠. 좀 옛날에 만든 표라서 약간 어설프긴 한데 어쨌든 여기 쭉 보시면은 게이밍 프로 카본 같은 이제 16만 원 정도 하는 보드도 드라이브 무스를 안 썼어요. 드라이브 무스 썼는 애들 가끔 보이는데 그거 뭐예요? 얘네는 ITX 보드라서 공간에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모스 쓴 겁니다. 그거 빼고는 다 뭐다? 그냥 일반 엔채널 모스펫 썼어요. 근데다가 사운드랑 그 이드레 칩셋도 좋은 거안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 뭐다? 아수스 터프 게이밍 B49M 프로 S. S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던 요 추천하던 제품이 개선판이에요. 이놈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은 일단 드라이버 모스 썼습니다. 드라이버 모스 썼어요. 심지어 뭐 50암페어짜리를 거의 8개나 갖다 때려박았네요. 8플러스입니다. 총 10페이지. 이 정도 출력이 나오는 보드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엔채널 모스펫이에요. 없어요. 방열판? 엄청 커요. 이게 어디 방열판이냐면은 B550에 박혀있던 방열판 아니면 Z490에 박혀있던 그 방열판입니다. Z490은 터프 플러스 거기에 박혀있던 그 방열판이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 썼어요. 근데다가 램도 2.5기가 램 오디오도 ALC 1200을 그대로 갖다 썼네요. 젠2 기준으로 4400까지 오버클럭을 지원한다고 표기까지 해뒀고요. 이게 어떤 보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B550 터프 플러스 있죠? B550 터프 플러스. 거기에서 칩셋만 450을 변경한 겁니다. 나머지 스펙이 똑같아요. 방열판이든 전원부든 뭐 이드레 칩셋이든 오디오든 다 똑같더라고요. 이걸 단돈 13만 7천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게이밍 프로 카본을 열심히 추천했는데 아 이제 게이밍 프로 카본 놔주세요. 450의 대장은 이놈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B450에서는 얘가 품질이 제일 괜찮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900을 써도 클럭 저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원부가 충분히 버텨요. 제가 B450에서 어제 하면 3900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써도 돼요. 여튼 저 정도 급이면은 3950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긴 드는데 어쨌든 450에는 아시다시피 550보다는 약간 기능 제약이 있고 대여폭이 낮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CPU를 넣어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전원부에 아마 페이지 숫자가 적으니까 바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량으로 강제되는 그 쿨러가 강제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3900, 3700 정도 쓰는데 참 적합한 B450 보드가 아닐까.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쓸수 있는 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조립도 해본 적이 있고요. 오늘 꿀템 3개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에 450 표를 보니까 아 최근에 제가 표를 엄청 발전시켰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여러분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똑같은 스펙의 다른 제품들보다 추가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리저리 뒤적여 봤는데 특별히 이슈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사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제품일 거예요. 어때요?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요번 영상이 좀 인기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메인보드가 아닌 다른 제품, 새로 출시된 꿀템들, 신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